소매각시님. 아유, 에이 나쁜 양반 같. 아유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쁜 소매각시님을 이렇게 죽게 놔주면 어떡해요. 나만 하고 놀아야 되는데 얘가 외도를 했어. 외도를.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우 잠깐만 잠깐만. 아우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막 지금 순간 막 그게 너무 몰입을 했네요. 일단 봐서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우신 거 뭐 아이고 땀 좀 닦아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지금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어떤 감사합니다. 팀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강릉시 평생학습관의 네. 감로감영극 동아리 팀이에요. 아 동아리요? 네 동아리 팀이에요. 수준이 동아리 수준이 아닌데요? 근데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예. 모든 팀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단한 수준의 네, 네. 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 관노감영극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네. 핵심 중에 핵심.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각 씨가 네. 자살 소동인데 양반하고 놀아야 되는데 네. 시시 딱 전에 하고 놀았잖는가. 저요? 갑자기요? 네, 한테 얻어맞아요. 제가요. 예. 시시 딱딱이 하고 네. 외도를 하는 걸 양반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혼내키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이신 거죠? 조금 열받았죠. 조금 열받으신 네. 거죠? 네. 한번 그래도 웃어주시죠. 네. 아, 좋습니다. 강릉이 오면은 단오제, 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의 또 다양한 버전 이렇게 관노감영극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내친 김에 시청자분들께 많이 좀 보러 오시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네. 강릉 평생학습관 관노감영극반인데요. 네. 동해안이 요즘 안 그래도 산불 피해 때문에 모든 게 시름시름하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5월달 단오 행사가 무진장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호두들 네. KTX도 발달이 잘 되고 그랬으니까 부디 부디 오셔가지고 예. 관람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날 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네. 예. 계속해서 멋진 네. 공연 보여주시고요. 자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소매각 씨와 양반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질 거고요. 저는 저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순간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특기 축제법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뿅! 아 안 놀라시네요? 뭐 홍길동이에요? 뭐예요? 아, 예. 순간이동 주특기가 축제법에 순간이동까지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제주 좋습니다. 예, 예.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세계인의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 자 2019 강릉 단오제입니다. 자 TV로 떠나는 칠봉국도 여행 여기가 어디냐?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 어디? 2019 강릉 단오제가 열린 이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축제 첫날이 밝았습니다. 날도 이렇게 정말 화창하고요. 이곳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잔칫집 분위기 들썩들썩합니다. 네, 네. 오늘의 이 현장의 모습을 직접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살짝 옮겨왔는데 벌써부터 제 마음만 들뜨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네, 다들 지금 설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 최대 축제 강릉 단오제가요. 이제는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 단오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님을 모셨습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 김문란 사무국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왔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시간 다 비워놨다고. 오라고 하셔서 좀 온 것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예, 하셨어요. 허울증이 뭐 있나 보네. 아시지 않습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7번 국도에 약간 이제 네, 라면 네. 스프 같은 존재고 강릉 단오장에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감자적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야, 기환 씨는 진짜 예. 눈치가 없는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전 세계 곳곳에 있어도 잘 살 거예요. 저는 북극, 남극, 저 사막 뭐 다 갈 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도 아주 네. 잘 살 거예요. 네, 다 갈 겁니다. 무인도에서 살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제대로 시작은 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부터 8일간 강릉 곳곳에서 강릉 단오제가 펼쳐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즐기는지 그리고 강릉 단오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칠봉국도 지금 시작합니다. 2019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칠봉국도 자 오늘 첫 소식은
효주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다고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또 천년의 축제 단오제가 시작된다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니, 저 빼고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직접 다녀왔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네, 단오제가 시작되면 참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또 현장에 다가보니까 구슬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 현장을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같이 준비한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게 뭔가 많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기대가 네. 됩니다. 어떤 네, 네,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네. 이 단오제를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죠.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염원의 공간으로 강릉 단오제는 우리네 삶 깊숙이 자리에 왔는데요. 사람들은 매년 정성스러운 손길로 단오를 맞이하고 한바탕 흥겨운 축제를 벌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 단오제의 메인 무대가 될 남대천변 단오터입니다. 단오제 준비가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대 장치라든지 가건물 설치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왔는데요. 지금 함께 가볼까요? 단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만나보시죠. 단오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겨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지금 이곳에선 강릉의 대표적인 이 무언극이죠. 관노 가면극 연습이 한창인데요. 단오제 때 현장에 오시면 신명나는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살스런 몸짓과 춤으로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이야기를 전하는 관노 가면극. 단오제 보러 오실 때 유쾌한 관노 가면극 한마당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해보세요. 이번엔 강릉의 어느 마을을 찾았는데요. 네, 강릉 단오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신통대길 길놀이죠. 오늘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다 모이셔서 길놀이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와봤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마을 주민들이 단오제를 준비한다는데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 더운 날씨에 털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길놀이 연습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새 같은데. 아, 이거요? 우리 범일국사 탄생 지역이라 저희가 학을 만들어갖고 신통대길 길놀이 때 쓰려고. 우아한 학들의 춤사위는 오랜 설화를 들려줍니다. 부정면엔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바위 틈에 버려진 범일국사를 학들이 날아와 보살폈다고 하죠. 호기심 많은 효주 씨도 도전. 학춤을 배우려면 일단 학으로 변신해야 할 텐데요. 아이고, 준비 과정부터 쉽지 않네요. 드디어 변신 완료! 귀여운 학이 됐네요. 없습니다. 조심스레 날개를 펼쳐보면 어때요? 어울리나요? 비었다가 내리고 더운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막상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덥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그러면은 마음으로. 네. 더위도 잊어요. 네, 올해 강릉 단오제에는 단오 웰컴숍이 있다고 해요. 단오제를 구경하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또 휴대폰 충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단오데이 깃발만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축제장을 도심으로 확장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단오 웰컴숍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단오 이벤트인데요. 웰컴숍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저희 단오 기간 때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짐 보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배송을 10% 정도 할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단오 하면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저희 업체도 알릴 겸 또 오시는 분들의 조금 더 편한 단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집은 피자집이고요. 네, 꼬막 피자랑 소주 그리고 단오 맥주잔을 제공하는
그런 기간 동안 제공하는. 단오데이 깃발을 찾아보세요. 기분 좋은 친절을 만날 겁니다. 강릉 단오 기간 동안에 일반 회사지만 강릉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릉 단오제 많이 와주세요. 이건 또 다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 마시고 우리 연습. 오른발 뒤로 빼고 앉으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다 함께 만들어가는 강릉 단오제. 이번엔 어느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진지한 분위기 속에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강릉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공연은 만든 사람도 연기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모두 강릉 사람이라네요. 구슬픈 상여 소리로 막을 연 공연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연을 연습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을 연습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그 강릉아리랑 소리극 제목은 울어머이 왕산댁이라는 작품을 그것을 그 무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팀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울어머이 왕산댁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홀로 견뎌야 했던 왕산댁. 그녀에게 위로가 돼준 건 바로 강릉 아리랑이었죠. 우리 사투리가 얼마나 네. 재밌는지 알아? 참 옛날에 네. 지금은 많이 현대적이 돼가지고 옛날엔 알아듣지도 못했어. 아. 이 속이 상하다는 것도 창지가 뒤잡혔다 하고. 창지가 뒤집혔다. 아이고 이게 속이 상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한번 어투 살려서 해주세요. 아이고야 나는 어제 저 감자 팔러 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 사줘야 말이지 아주 창지가 뒤잡힐 뻔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장지가 뒤잡힐 뻔했잖아. 그럼 맞나요? 우리가 있자소 옛날에 참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옛날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굳세게 우리가 잘 살고 잘 이겨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단오에 많이 구경하러 오시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부심 속에 막을 연 축제. 다 함께 즐겨주실 거죠? 올해 단오제 단오제 단오제입니다. 야, 효주 씨가 정말 여러 군데를 바쁘게 다닌 것 같아요. 네, 길놀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을부터 공연 그리고 일반 상점들까지 진짜 이 강릉 단오제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또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 또 오랜 네. 전통 문화를 이어간다는 그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오제 준비 현장을 또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이 단오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즐길 수 있을까 그걸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일간의 일정 동안에 120여 개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올해는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특색 있는 재미있는 축제가 이어진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올해만의 특징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강릉 단오제 사전 홍보를 할 때 아마 비보잉하는 시시딱딱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도 있었고 또 포스터에도 비보잉하는 시시딱딱이가 있었는데 그만큼 젊어진 단오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릉 단오장 공간도 변했고 프로그램도 변했습니다. 일단 공간에 있어서는 그 단오 입구에 단오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단오문 모양을 보시면 신주 항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주 항아리를 형상화한 단오문이 생겼고 또 이것을 이용한 이종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에 있어서는 예년에 없었던 게 단오 시민마켓과 청년 공간이 예년과 다르게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물건도 팔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벼룩시장에 참여해서 물건들을 나누고 이런 현장이 새로 생겼고요.
또 그 비보잉하는 시작딱딱이를 상징하는 그런 청년들이 청년 마켓을 하고 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그 KTX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KTX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단호장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행사장에 직접 다다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달라진 게 많죠. 네. 변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강릉 단호제에서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된다.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된다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꼭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달라진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호 굿당에 가셔서 단호 굿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건강하게 기원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부모님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데 그 굿당에 가셔서 그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단호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씨름대회와 그네타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네에다가 꽃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꽃그네를 타고 예쁜 인증샷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단호 체험촌에 가시면 저희가 체험촌 공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쁜 문살과 또 단호제를 알 수 있는 전시도 가미를 했는데 창포로 머리도 감고 그다음에 관노 가면 탈도 한번 그려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무료 좋아하시죠? 그래서 신주와 수리치떡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시민들이 단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쌀을 모았었죠. 단호 때는 뭐든지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굉장히 많은 쌀이 모였는데 그걸로 만든 신주와 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드시면서 어떤 한 해의 평안을 한번 기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저 사무국장님 그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좀 읊어주세요. 받아쓰기 좀 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많이 나온 김에 녹화 끝나고 단호제 구경 어떻게 같이 한번 좀 가시죠? 저기 효주 씨. 저는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그 마음의 문을 안 여시네요. 가족 모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아쉬운 대로 슬리 씨? 다음 코너 이어갈까요? 예, 저 기원 씨는? 저라도 괜찮아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강릉 단호제 기간은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죠.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이렇게 사투리. 그거. 맞습니다. 예. 이 대회, 강릉 사투리 대회인데 여기를 거치면 스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 저는 뭐 구대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미 저는 강릉의 스타인데요? 질문은 아니었는데. 허언증이 말기예요?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회죠. 네, 얼마 전 강릉 사투리 대회 예선전이 펼쳐졌다고 해요. SNS 기자단 분께서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 현장 한번 저희가 볼까요? 아이고, 장대이야. 아이고. 아이고, 어제 그제 글쎄 감자밭에 풍보를 주고 집에 얼굴이 해가 침부를 저저 가는데 우리 집이 저 오래 안 오는 그 땅에 멀리 아서 밑에 있어. 빨리 그러면 바로 집에 저저 가니 아 그래서 세상 동네 반장이 집에 오셨다. 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릉 단호장에 가가지고 사투리 시합에 나가야 하고. 아이고 세상 나는 근데 그런 강릉 가본 적도 없고. 뭐 시작해? 말씀하세요. 아니. 늘 말씀하시는데 누가 먼저 시작하게 하셨어요? 할머니 아니지. 두명 전했다. 이제 여기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저는 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정신머리가 없어서 여자야. 어머니 왜 그러는가? 아니 니네 배지 좀 하고요. 저 술도 골라야 되고 뭐 가는 맨 들어야 되고 이래는 듯이 물 안 하고
나가면 그래 허이 서야다 돌으며 시집 가고 이제 내 체력이 되었잖소. 그런데 뭐 중심이 온다느니 엎어진 고다한테 뭐 버릴 것이다요. 우리 아버지 친구라는 분이 뭐 와서 뭐 신랑이 뭐 잘 되고 뭐 부자고 뭐 성도 뭐 정신도 뭐 양반이 그래서 뛰러보고 뛰러보니 아버지 한 2년에 두 번 왔다 가니까 이분 때문에 주셔서 그래도 뭐 난 마음이 없어도 뭐 어떠하고 옛날에 뭐 부모들이 하라고 내가 하고 그러죠. 그 보들거리라 하는데 시집을 갔는데 뭐 잘 산다는 게 가버리 잘 살게 나면 아주 어렵더라고.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자면 질질거려가지고 그것도 뭐 풍세나 다 나오면 조선의 눈을 다 끌고 마다가 어떻게 말아야 산짐처럼 싸워서 그럼 뭐 이제 꼼새벽에 나가 눈치를 하고 난리 목적 치자고 제일 먼저 정당한 길을 채우고 그 다음에 홍준지 가는 길도 치고 옆집 가는 길은 쪼배하게 제일 대기 저놓고 동네 신장도 치러 나가고 그 신장도 3일 치고 나면 젖바닥에 구독사에 담백이요. 그때 둘 그래 치고 나면 마을 이장이 이장이에요. 오늘 눈치나라고 막아 턱 쏘로써야 그 이 말 한마디 이제 피로 다 풀리잖아. 야 잠재기도 같이 오다 와라. 부산이 한번 고발대도 가져와라. 응원 밥도 먹고 아침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니까 그럼 예약하는 대로 정동진 바닥까지 끌고 가는 게 딱냥지 세달게 그러면 남매들 다 오는 거야. 엄청 많아. 돈 내고 뭐 애들 보는 사람 일찍 시집 간 사람은 자기 시부모까지 데리고 와. 엄청나. 그래가지고 왔는데 나가지고는 소드빙이 두 개를 치나 옛날에 그 새우겁 소드빙 두 개를 먹고 아주 새가지고 새카매 딱냥지 얼굴이 너무 생긴 거 꼬맹이 같이 쎄 빨간 새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불에 관련된 말 좀 지금 한번 쉬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림 조카가 뒤에 대에서 깨무새에 넣었다가 정나고 죽이붙어가지고 바수 가지고 지장장이 아파요. 그냥 움직여요. 그 심장도 막 치달리다 보면 질까에 왜 광대에 집을 앉아서 그 모태에 돌아가지고 집어정도 앞에 차를 키우나요.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소방서 얘기요. 소방서 직원께서 뭐 공무원이란 게 낙교두꺼리가 뭐 알아듣나 야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죽들걸 야야 저놈 정말 못하니까 야 아니 내가 할머니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야 우리 애들 조카가 뒤에서 깨무새 입었다 정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마수가지고 뒤에 배기랑 마수한대야 저 큰애가 엄청난다 그 심장으로 막 지다리가 보고 질까지 왜 광대이시만 앉았나 야 이거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자 강릉 사투리가 참 정감 가요. 아... 네, 예선전을 보니까 본대회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언제입니까? 네, 6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이 다노터 수리마당에서 펼쳐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투리 스타가 탄생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까 우리 기환 씨가 네. 강릉의 스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에 이제 방법이 나왔잖아요. 진짜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번에 한번 어때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강릉 이번에 사투리? 어떻게 지금 아직 늦지 않은 거죠? 일단 뭐 지금부터 해서 내년쯤? 내년쯤에. 2020년 강릉 스타는 제가 미리 네. 예약을 해놓기로 하고 그럼 많이 나온 김에 또 국장님께서 나오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점검을 좀 받아볼게요. 강릉 사투리 괜찮은지. 아 어떻게 마카마카 오시오야 강릉 단호가 시작됐잖소이. 아 이거는 잠깐만 전라도가 어디에요? 약간 속을 어디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점수 어떻습니까? 아, 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0년도 어려울 것 같네요. 네, 2030년에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게 참 다행입니다. 제가 했었어도 저 밤에 잠 못 잤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하여튼 노력이 참 가상하고 예. 저도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욕심 좀 내볼까 싶기도 하고 같이 도전하시죠. 네. 기원, 기원, 원희와 환희. 네, 뭐 둘해가지고 상품은 나누는 걸로 하고 예.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무국장님, 그 예전에는 보면은 이 사투리 흔적을 좀 없애려고 좀 많이들 그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렇게 사투리 대회도 있고 또 보존회도 생겼고 네네. 그리고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투리를 또 이어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 강릉 사투리 어떻게 보면 이 강릉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언어는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 그 그릇이죠. 예. 그래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또 지역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 대회도 생긴 것 같고 네. 또 최근에는 사투리로 또 시를 만들기도 하고 사투리로? 뭐, 네, 네, 노래도 만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런 로컬이 곧 글로벌한 것이다. 아, 뭐 이런 기체 아래 여러 지역성이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칠번국도 많이 봐주세요. 이거를 네. 강릉 사투리로 어떻게 합니까? 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좋은 사투리는 그 할머니다 하는 것처럼 조곤조곤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칠번국도 많이 봐주야 뭐 이런 정도. 주야? 예, 많이 예. 봐주야. 예. 약간 속삭이는 느낌도 있네요. 아. 네. 그 저 약간 신통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선수가 너무 길어서.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칠번국도 많이 봐주야. 우리 지역 알짜배기 맛집을 찾아가 보는 먹어방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떤 맛집을 다녀오셨을까요? 단오제가 열리는 이맘때가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를 끝내놓고 모가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풍년을 바라는데 이 먹어방에서도 오늘 농사꾼들의 마음을 느끼고 왔다고 하네요. 네. 듣기로는 굉장히 야무지게 잘 먹고 왔다고 이제 들었는데 저 얼마나 그런지 화면으로 다 함께 확인하시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허리. 뭐 얼마나 심했다고 허리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 잠깐만 움직일 수가 없어. 뭐야 못 가겠는데? 야,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거냐? 야 잠깐만. 가자. 야 안 빠져 진짜. 오 됐다 됐다. 가자. 다리도 벗겨지겠다 야. 아. 야. 오. 모내기 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못밥을 먹어야지. 야, 밥 문 앞이다 야. 아유 그럼 뭐 조금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못밥이랑 질상이 있어요? 저희는 모내기를 방금 하고 왔거든요. 그 못밥을 먹어야 되죠? 아 그럼 못밥으로 그러면 2인분. 예예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순식간에 메뉴 정리가 끝났어? 문내기를 하고 왔으면 못밥을 먹어야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고우세요 사장님. 눈이 부셔야 눈이. 네. 못밥을 네. 받았는데 부탁하실 수가 너무 많아요. 문내기 할 때 농부들이 이렇게 잘 먹었나.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잘 잡섰어요. 아. 그 농사도 천하의 대본이고 그것을 짓는 농부는 더더욱 중요한 사람이죠. 네. 못샘이라 이래가지고 손이 부어요. 아, 손가락 사이가. 예. 그 당시 모를 심을 때 나타나던 직업병 같은 거. 그 쌀밥에다가 밭을 듬뿍 뿌려요. 밭에는 이뇨작용, 저기 미역튀각도 이뇨작용. 그래서 그 부기를 다 빼주는 음식을 그날 차리는 거예요. 네. 얼굴 부기 좀 많지 않나요? 네. 네. 자 이제 설명도 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건 우리복 우리복시지 우리복 뭐냐? 메밀김치전? 메밀김치전 김치가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신김치라서. 아 그래? 야 진짜 궁금해지는 맛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거. 나 별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 김치 진짜 맛있지? 뭔지 알지 아 진짜 리얼로 마신 거였어? 연기한 게 아니고? 이제 연기는 무슨 연기야? 이게 일하고 와서 그 신맛이 뭔가 몸을 뒤떡뒤떡 하는 거 같아. 뒤떡뒤떡 하는 거 같지 않나? 다시 한번 더 해봐. 뒤떡뒤떡 하는 거 같지 않아? 그리고 고등어 조림인 거 아니야? 그렇지. 맛있다. 나한테 먹어보러 하지도 않냐? 드십시오. 나 이거 한번 먹어. 얼굴 붓기 아주 효과가 좋다네. 맛있어? 들썩들썩 하는데? 무슨 제가
아, 진짜 이거 먹으면 농부들 진짜 힘나가지고 일 뭐 더 하겠다. 야. 밤까지 그지. 일 잘했다고 주는 밥인데 또 하라고? 아 그런가? 아 진짜 싹싹 비벼 먹게 되지 않냐? 긁어가지고 이 소리가 진짜 맛있다는 소리거든. 응? 야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비비나요? 일단 종혁이를 위한 나의 야 그게 나를 위한이냐 너를 위한 아니냐? 질 비빔밥 일단은 다 넣을게. 고기야? 고기를 넣고 당근 그리고 이거 그리고 요거 너 되게 단순하구나. 지단 그리고 이거 무 무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저 알았는데. 야, 너 비비는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 우장탕탕한데. 그래요. 야, 맛있겠다. 야, 어째 근데 나물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나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쓴 맛이 나는 것 같긴 해. 너가 쓴 거 먹었나 보다. 나 단데, 지금. 아, 그래? 내가 이거 내가 터줄게. 자, 그리고 이거 바꿔. 고맙습니다. 어, 이게 사이즈가 맞네. 어, 사이즈 맞지. 야, 잘 먹네. 존경의 눈빛이 보여.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일 한 번 더 하고 나가야 되겠지. 아, 그만해. 하루는 하루에 세 끼 먹고, 일은 한 번 하고. 가성비 좋지 않네. 이게 바로 워라벨. 되게 맛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다섯 글자로 얘기해. 해. 꼭 먹어야 해. 진짜 안 맞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계산해 주세요. 네네. 맛있게 드셔도 돼요. 네네네. 네네. 너무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면요. 그 이 친구가 그 가마솥에 있는 밥을 밥주걱으로 다 퍼먹었어요. 밥 비벼가지고. 네, 저희는 맛있게 드시는 분이 제일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마. 저희 음식은 뭐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옛날 할머니들이 직접 농사 짓고 지참 이렇게 해서 그 정성만큼은 얻어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간 그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밥상을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특히 제일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그 교포분들. 외국에서 어렸을 때 나가서 사시던 그 교포분들은 그 옛날 어머니 생각하시고 너무 정말 감사하면서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는 말이에요. 엄마. 엄마. 네,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네. 네. 아주 배가 부르는구만. 배가 불러. 갑자기 무슨 성대모사냐 이거는. 몰라. 고등어 조림이랑 그 밥이랑 된장이랑 섞어가지고 나물 또 비빔밥 해 먹었잖아. 아, 그치. 네, 야, 내가 단원컨트 얘기하는데 내 세고의 최고의 비빔밥이었어? 비빔밥이었어, 진짜로. 티각도 맛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저녁도 먹을래? 방금 먹었는데? 희한하네. 희한해. 먹고 싶어져. 희한해. 바지는 자꾸 내려가고. 아, 희한해. 네, 앞서 이제 우리가 못밥을 같이 봤는데 네. 이 못밥이라는 게 모내기를 하면서 먹는 음식을 못밥이라고 한답니다. 그 사실은 정식 못밥을 먹기 위해서는 논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서 먹는 게 바로 못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내기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점심을 갖다 주는 어쩌면 뭐 일종의 배달 음식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배달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음식이 네. 정말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모내기 안 해보셨죠? 네, 못해봤죠. 내 네. 땅도 없어요. 아, 예. 모내기할 땅이 없어서 못해요. 아, 네. 예. 저도 안 해봤는데 사실 예. 모내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분들한테 대접을 잘 해드려야 이분들이 좀 파이팅 넘치게 뭐를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못밥에 저렇게 푸짐한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호제라서 단호장에 가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단호장에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단호장에서는 아, 강릉 분들은 가나중에 나오시면 감자 부침과 그다음에 단호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도 감자 부침을 먹어야지 단호를 지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감자 부침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만원의 행복해서 감자 부침 두 장과 그다음에 술 한 병을 같이 세트로 묶은 그런 패키지가 생겼습니다. 오우야. 아, 예. 단호 패키지. 되게. 그래서 만원으로 그걸 즐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사리 마을에 가면 게드룹
비빔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된장 갖다가 비벼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더위가 시작될 이 무렵이 되면 왠지 입맛도 없고 몸도 좀 허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오늘 말씀해 주신 음식들 챙겨가면서 이번 더위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는 기원 씨가 아주 먼 길을 다녀오셨다고요. 전선 네. 여행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예. 강릉 단오제도 정말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저희가 그래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선에서도 또 다양한 네.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정선 여행을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지봉입니다. 늙어가는 새 김지원입니다. 가수 박기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시더래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항상 잘 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뭐 달래, 뭐 쑥, 냉이, 네, 예? 냉이, 아 꼬들, 아 꼬들빼기, 아 이게 꼬, 쓴박이, 쓴박이 뿌리 이게 꼬들빼기라고 하는 거, 꼬들빼기 이거 장아찌도, 장아찌가 진짜 맛있지. 야, 요게 민들레구나. 요거는 같이 고물대님 먹자. 손으로 다 따고 타신 거야? 야, 요즘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예, 산에서 나온 정선에만 유독 이런 나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신선하고. 안녕하세요. 아, 그 정선이 이런 버섯이, 버섯이 아주 네. 유명하군요. 반지가 있어요. 어? 어, 이것도 파보죠. 오리지널 파보 보세요. 맛 한번 보세요. 오리지널 선생님. 뭐, 박기실 씨 알죠? 화끈하게 신나게. 네. 모르는 눈치신데요, 뭐. 아. 우리 박혜진 씨 가수예요. 화끈하게 신나게 잘 아시죠? 운동선수인 줄 알았죠? 근데 가수랍니다. 혜진 씨 여기서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장르삼이 사냥삼이 그런데 여기서 노래 두 곡 뽑으면 한 줄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댄스까지 하시면 제가 3세트를 제가 우와! 그래요! 오빠가 그럼 같이 댄스. 아 진짜요? 원, 아 투, 아 이거 가게 정리하시는 중이세요? 화끈하게 신나게 이건가? 이거 맞아요? 너무 저질이야 그만 네. 좀 하세요 야 기원이 예예 예. 흔들지 마 아니, 안 드셔도 될 것 같아 제대로 흔들지 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 지금 여기서 드셔보셔요 한번 예예 예, 네. 그리고 혜진 씨도 하나 드시고 식어서 이제 금방 흔들지 마시고요 아유 이 정선에서 이건 재배해서 한 건가? 예, 강원도 평창에서 재배되는 거죠. 아, 강원도에서 산이 좋아가지고 이제 길을 받는 것 같아, 길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 네, 고맙습니다. 정선 오일장에 오면은 꼭 먹고 가야 할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들렸는데 예.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유, 예, 어서 오세요. 아, 아유. 정선에 오면 뭘, 무슨 음식을 먹으면 제일 잘 먹었다고 소문하나? 호떡치기. 호떡치기? 네. 또 하나, 또 뭐, 호떡치기. 올챙이. 아, 호떡치기가 올챙이. 근데 왜 호떡치기라고 하는 거야? 호떡치기는 호친다 해서 호떡치기 그거예요. 코를 쳐요? 예, 네, 치고요. 아, 국수 먹는데 그 네. 국수가 코를 네. 친다 말이지? 네. 어. 올챙이는 옥수수. 아 올챙이는 옥수수가 올려라. 네. 아 그럼 그 두 개 좀 주세요. 네. 네 그 두 개 가지고 셋이 먹을 수 있다. 세 명이 먹어야지. 네. 좀 나눠 주시더니 하세요. 네. 네.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네. 셋이 왔는데 두 개씩 들어왔어요. 네. 강원도 음식이 말이죠. 음식은 수수해. 수수한데 맛이 아주 소박하다. 우와. 뭐 벌써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콧등이야? 아, 네네네네. 이 콧등치기 저, 네. 우리 저, 네. 기원 씨 먹어봤어? 아니요. 우리 혜진 씨는? 아니,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요. 이름이
오래오래 머리에 기억 걸 것 같아요. 콧똥, 네. 콧똥치기. 어휴. 또 뭐야 또 이건? 올챙입니다. 올챙이? 네, 강원도 오시면 올챙이 잡고 여기, 가셔야 여기. 돼요. 아, 올챙, 와 이거. 어, 진짜 올챙이 같이 생겼다. 오. 야, 올챙이가 더 나을 것 같다, 그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이거는 컷, 예, 이거 콧똥치기 이거는. 시끄럽기도 하고. 네, 뭐 개불 같기도 하고. 콧똥치기부터 먹어봅시다. 코를 치나 안 치나? 나 코 치나 봐. 네. 이게 콧똥치기인데 코를 치나 보라고. 먹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먹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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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호로록. 아 저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목 디스크 올 것 같은데. 지금 쳤어. 침 들어갔어. 아유 더러워. 그럼 닦아주세요. 콧똥치기. 먹으면은 코를 친대요. 치나요? 아직 안 쳤어? 저 먹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코맛이 약간 나더라고요. 코맛이 약간. 콧물은 안 나왔어요? 코맛이 나더라고요, 코맛이. 올챙이 한번 먹어봅시다. 네. 올챙이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러면?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어때, 맛이 어때? 맛은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네.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아, 자극적이지 않다. 네. 야, 입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느낌인데 이게 뭐지 이게? 고기 없겠지? 근데? 네? 고기 있을까? 고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있긴 있을 텐데 글쎄요. 예. 어우러진 뱃사공어 배를 건너주게나 쌀이꼴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네,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의 여행. 네. 아, 상당히 부럽습니다. 오늘 왜 저만 빼고 다들 다 좋은 데 다녀오셨네. 뭐 어떡하라고요? 다녀왔는데 뭐 제 잘못이에요? 갔다 온 게 됩니까? 배 아파서 네. 셈이 나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춤은 뭔가요, 기원 씨?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네. 반성문은 서면으로 제출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히려 보니까 상인분들 인심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춤을 추시면 네. 왠지 줘야 될 것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인분들이 삶을 약속한 대로 주신 거 보니까 네. 정말 인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를 보고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최지봉 선생님. 아, 최지봉 선생님 맞다. 저는 아니었어요. 네. 아, 겸손하시고 생각보다 겸손하신데요? 네네네. 저는 거기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남는 것만 이렇게 집어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고 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최주봉 선생님을. 아, 근데 진짜 그 상인분들 환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덤도 주시고 역시 이 인심이 정선 네. 인심이 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먹어보고 싶었던 게 그 콧둥치기 국수, 그다음에 오이챙이 국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합니다. 저랑 정선 여행 같이 가실 분 이번엔 기원 씨 먼저. 그 저 여행은 네. 사비로 혼자 조용히 갔다 오세요. 왜 자꾸 뭔가 이렇게 업어서 가려고 그래요. 저 어떻게 작가님 같이 가실래? 예. 어제 뭐 외면을 하시고 허망하게 막 공중 보고 얘기하고 뭐 아유 다급하네요. 아 예. 누구랑 얘기하죠? 저 올해 강릉 단오제 주제는 이겁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네, 앞으로도 쭉 전 세계로 이어나갈 강릉 단오제. 자 저희가 지금 알려드린 거 잘 참고하셔갖고 이 단오제.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현장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더 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오늘 녹화를 한 첫날인데 앞으로 8일 동안 펼쳐집니다. 저 뭐 실컷 구경하려고요 이번에. 네. 네, 그럼요. 지금껏 강릉 단오제가 그래왔듯이 네. 바쁘고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신명과 화합의 축제 강릉 단오장에서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눈치는 조금 없지만 배짱 좋고 넉살 좋은 우리 기환 씨. 네.
할 말 없습니까? 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강원도의 양아들이 된 지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호적에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강릉 단오제 빠짐없이 즐기고 있는데 정말 와보시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정말 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올해 단오제 오시면 제가 그 단오제 어딘가에서는 제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을 거니까 아, 프리하고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아, 뭐 사주는 거 아니고요? 프리 커피까지. 아, 진짜? 예,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예. 할아버지 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그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주치면 제가 감자전 대접하겠습니다. 아,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마주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강릉 단오제 특집으로 전해드린 7번 곡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처음 무대에서 양반과 소매각 씨의 결말 알려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곧 그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공연 보시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 그리고 풍부한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